ADC라는 제목의 곡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예요. 이 곡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되게 함축적인 되게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황소윤을 소윤으로 만들어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요즘에는 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철권을 집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스위치? 선글라스를 장착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어떤 마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화, 말 속이나 어떤 텍스트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본진? 새소년은 영원한 새소년이죠. 분열과 실험과 도전이지 않을까. 색깔이 많다? 색깔이 너무 많다? 색깔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다.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, 관점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뻔하지 않은 것들? 뻔하지 않은 색, 뻔하지 않은 질감, 좀 유니크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빈티지를 좋아합니다. 저는 거의 모든 무대가 기억에 참 많이 남기 때문에 망한 무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요. 가장 인상 깊었던 망한 무대는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. 처음 배웠던 거는 11살, 12살 때였던 것 같고요. 초등학교에 통기타 동아리가 있어서 그때 처음 기타를 잡았던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목소리가 있듯이 그냥 제 기타도 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.